네, 부동산 쥐락펴락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연휴 지나고 일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연휴 때문이 아니고 여행 때문이잖아. 장기 여행. 아니, 저는 여행이었지만 다 같이는 연휴였으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좋더라고요, 프랑스. 프랑스에서 근데 거기 부동산 값이 장기 우리나라보다 여행이라고 했는데 싸던데요? 프랑스 갔다가 또 자랑하는 거잖아. 프랑스 어디 갔어요? 남부도 가고, 파리도 가고. 가서 얼마예요? 부동산 가격 봤어요? 부동산 네, 가격이 얼마? 부동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봤는데, 프랑스어가 돼? 프랑스어는 안 돼도 영어로 대충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뭐, 대충 가격 보면은 이제 몇 유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뭐, 이제 렌트도 있고, 뭐, 이제 사는 것도 있고 한데, 평당 뭐, 그래도 한 3천? 2천? 3천? 3천? 파리가? 네. 되게 싸다. 네, 괜찮더라고요. 주택. 네, 그냥 아파트인데 거기다 옛날 건물을 딱 안에를 수리를 그렇지. 했었잖아요. 리뉴얼을 그러니까 와 했으니까. 여기 되게 괜찮다 싶더라고요. 프랑스 가서 살면 되겠다. 남부는 더 싸고 수영장 있는 집이 엄청 크고 막 2층, 3층짜리인데 13억? 13억? 네. 미국보단 비싸다. 아 미국은 더 싸요? 네. 갑자기 해외 부동산. 미국에 집 있으신 거 아니죠? 없어.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얘기로만 들었어, 전설 속에서. 내 눈으로 확인 못한.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쉽게 풀이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그런 얘기를. PD님한테. 아, 그래요? 아, 못 들으셨나 봐요. 절대 풀어준다는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래? 네. 지금부터 좀 쉽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9.13은 풀어준 건 국토부에서 풀어줬으니까. 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8번째죠? 8번째 부동산 대책, 9번째인가요? 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이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상승세를 멈췄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뭐, 이게 우리 100m 달리기를 하면 이게 꼬린 지점에 탁셀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관성이라 그러죠. 그죠? 너무 달리는 힘. 똑똑하신데. 달리는 힘이 있다 보니까 암만 해도 과학, 갑자기 과학 시간. 계속해서 달리는 속도가 이제 줄어들긴 하겠지만 일시적인 뭐 꺾임이라든가 하락은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아니, 당분간은 뭐 쉽게 수그러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뭐 연말까지는 아니면 뭐 내년 초까지는 이런 상승세는 좀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내년 초부터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내년 말씀이신가요? 초부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입주 물량인데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서울도 입주 물량이 만만치가 않고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 일부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인근 지역 있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뭐 동탄처럼 먼 지역들도 있지만 남양주처럼 좀 가까운 지역, 김포처럼 가까운 지역들도 있잖아요. 뭐 인천 같은 지역들도 있고, 근데 이런 지역들에 있는 물량들이 또좀 많이 입주 물량으로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과 입주는 상당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입주는 실수요를 동반하는 시장이 돼서 암만 해도 이제 전세 가격 시장에 좀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병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9.13 대책은 크게 세 가지예요. 네. 대출, 세금, 다주택. 세 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왜요? 아니, 내가 아까 우리 오프닝 때한 얘기를 똑같이 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컨닝, 황 컨닝하셨군요. 대표가 자료 준비를 뭐 했냐 그래갖고 박 대표가 물어봤는데 황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아니, 이건 슈킹한 거예요, 그건 슈킹. 너무 당연한 거니까. 스틸. 아니. 그대로 딱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네. 부동산 대책은 앵무새, 앵무새. 대출, 세금, 다주택.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세요.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대책인데요. 그래도 이게 집값을 잡는 것까지는 역부족. 다만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 정도까지는 기대 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연말까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가 꺾인 거지 상승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상승폭이 좀 낮은 상태로 연말까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근데 그 상태로 내년도를 맞이한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또 꿈틀거리는 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또 그때가 되면은 뭐 10번째, 11번째 대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세 시장은 내년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맞지만 이주도 되게 많아요. 이주가 많기 때문에 저는 대려 그 입주가 좀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자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내년도에 재개발, 뭐 재건축 이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권기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사무실에서 몇 명이서 같이 해봤는데 이제 한 네 명 중에서 3명 정도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거다.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대답을 올해 하반기 지금이죠.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 유지, 하반기 때 조정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불과 6개월 전, 1년 전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달라요. 그때는 정말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수그러들어서 뜨겁기는 하지만 온기가 남아있는 정도 수준. 그러면 이제 이게 913 대책하고 91 대책이 나오면서 약간 소화기 역할을 좀 한 거죠. 소방서 역할을 해서 열기를 좀 식혀준 그 케이스가 됐고, 네. 시장이라는 게 흐름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기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 달려가는 기세가 언제까지 갈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기세가 한번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의 심리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180도로 바뀌어서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는 시점도 올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오기는 뭐 한 몇 개월, 2, 3개월, 3, 4개월 만에 오기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아서 어렵지만은 시장 상황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추가 대책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소화기 역할을 소화기를 두 번 뿌렸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소화기가 뿌려지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열기가 식게 될 거고, 열기가 식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재기능을 하게 돼요. 시장이 원래 정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지금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또는 수요자들이 과도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막 시장에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또 내년하고 향후 5년간에 서울에 공급되는 입주 물량이 기존의 서울시에서 필요한 물량이 한 5만 가구 내외 정도, 5만에서 5만 가구, 5천 정도 가구 필요한데 8만, 7만 4천, 6만, 8만 이렇게 계속 매년 공급이 돼요. 입주.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아니고 입주 물량이니까. 그렇게 공급이 된다면은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아주 중심지나 필요한 지역들에 집중이 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공급이 이어진다면은 시장이 조금은 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그 사람 시장의 열기가 식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열기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세와 더불어서 강보합을 유지할 걸로 보고 하반기로 접어든다면은 보합세나 또는 약보합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 정도 가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다고 봐요. 아, 지금 이제, 당장은 매수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측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지만은 내년 하반기에 꺾인다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논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는 폭 또는 그 수익을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이 된다면은 그 꺾이는 추세라든지 또는 꺾이는 기간을 좀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봐야지 무턱대고 내년 하반기부터 약보합세를 보인다고 해서 덜컥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켜본다면 좀 더 1, 2년, 2, 3년 정도 좀 길게 보고 지켜보는 게 낫겠고 정작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집 사는 거는 망설일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실수요자들이 선택하는 집들, 원래 이제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실수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강남권에 있는 주택을 공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남은 뭐 기본적으로 30평대로 들어가려면 10억대 후반에서 20억대 정도는 이제 여유 자금을 주면, 그러니까 내가 마련을 해야지 되겠죠. 그 주택 가격이 뭐 대출도 뭐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내가 봤을 때 그런 실수요자들 폭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좀 시장에 제한적일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뭐 자녀가 많아서 갈아타는 뭐 실수요자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갈아타시는 수요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들어오려는 수요라든가, 아니면 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고 넘어가는 수요들인데, 이런 실수요자들이 보통적으로 선택하는 주택 유형들이 고가 주택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 중위권에 해당되는 주택들인데 얘네들은 저는 좀 허리가 튼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세가율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수요자들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 지역이 이제 네 군데가 있는데 1위가 이제 강동구거든요, 강동구. 강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 구도구, 서초구, 용산, 마포예요. 그러면 이제 용산을 빼놓은 이제 강동구와 서초구와 마포구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요 시장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거죠.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기다린다고 해서 뭐 지금 파락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으로 빠진다든가 5억으로 빠질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강동 송파 지역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강동 송파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 같은 게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덕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덕과 거여 마천, 가밀, 북일해, 둔촌, 헬리오만 합하더라도 거의 8만 세대 정도 쏟아져요. 이게 이제 2022년까지야. 그러면 4년 동안 8만 세대면 1년에 약 2만 세대씩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 근데 그게 떠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서울에서 근접한 외곽 지역. 바로 위에 이제 남양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산 신도시가 이제 거의 해도 2022년까지 한 2만 세대가 쏟아져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뭐 김포라든가 기타 지역, 인천이라든가 기타 지역들도 입주 물량이 많지만, 이제 동쪽 지역에만 거의 10만 세대 입주 물량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아까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세가가 견인해서 매매가가 끌어당기는 기본적인 그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전세가 상승 없이도 매매가만 상승합니다만 지금은 급등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또 이제 서울시장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였죠. 이제 마포 지역에 이제 강동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고 해서 마포 지역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영등포에 있는 전세가율이 움직이진 않아요. 하락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좀 지역별로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좀 시장 상황을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좀 팁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청약가점이 낮은 분들 있잖아요. 실수요들 중에서, 그렇죠? 청약통장을 활용해야지 되는데 청약가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에서 또 큰 수혜는 아니지만 일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84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이제 추첨제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고 유주택자들도 추첨 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철저하게 무주택자 위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동시에, 그러니까 너무 청약 시장만 노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청약과 기존 아파트 시장을 같이 좀 공략하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